오늘은 보쌈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합정역 27번 출구 근처에 오랜만에 갔는데요. 이곳에 상당히 괜찮은 보쌈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각시보쌈이라는 보쌈집인데요. 이 부천에 본점이 있고요. 일단 이곳 주차는 주변 빈 곳이나 이앞 도로변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휴식시간 있고 매일 영업하는 곳입니다. 일단 내부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고요. 테이블석으로 꽤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. 되게 좀 손님들 빠져나갔을 때좀 찍어줬고요. 일단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일단 점심 식사하기에도 메뉴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고, 예전보다 가격이 살짝 뭐한 5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, 그래도 좀 가성비 좋게 술 한잔 하면서 보쌈이랑 뭐 이렇게 먹기 되게 좀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일단 뭐 정식 메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고 저녁에는 주류 주문이 되지 않더라고요. 일단 기본 상차림이 바로 세팅이 되고요. 뭐 반찬들이 뭐 샐러드는 그냥 무난했고 이 부추무침도 뭐 그냥 무난한 편이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브로콜리도 뭐 먹기 괜찮았고, 일단 삶은 콩 같은 경우에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오랜만에 이런 또 샐러드, 마카롱 샐러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, 이제 김치도 직접 담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맛이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쌈싸 먹기 좋게 이 삼총사들도 다 나왔습니다. 이곳은 항상 이 콩나물국도 나오는데요. 되게 시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반보쌈 소짜도 나왔습니다. 이 반반보쌈 소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두 명이서 먹기에 되게 괜찮은 그런 뭐 보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보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살 부위로 나와서 또 다른 집과의 좀 차별함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보쌈에 잡내도 없이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. 반반보쌈답게 이뭐 양념이 돼 있는 뭐이 김치랑 그 다음에 일단 배추김치랑 이렇게 데쳐서 나오는 배추김치랑 해서 함께 쌈 싸서 먹기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구성이었고요. 오랜만에 저도 방문해서 좀 가성비 괜찮게 좀술 한잔 마시기에도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일단 처음에는 뭐 소맥으로 일단 좀 시작을 해줬고요. 언제나 그렇듯 이날도 술을 꽤 많이 마실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먼저 고기를 먼저 볼 텐데요. 고기 한정살 부위답게 뭐 그렇게 넓적하지 않고 약간 길쭉한 형태로 이게 상당히 되게 부드럽게 뭐 씹기에도 편하고 맛있는 그런 곳인데요. 그렇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일단 먼저 일단 배추김치에 좀 양념장이랑 같이 고기 넣어서 쌈을 싸서 먹어줬는데요. 진짜로 식감도 좋고 맛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제가 각시보쌈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있을 때 처음 가봤었는데 상당히 고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 뒤로 종종 좀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난 서울에도 일단 합정역에 있다는 걸 알고 몇년 전부터 가끔씩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제가 살고 있는 뭐 일산이랑 파주 쪽에는 아직 각시보쌈 체인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언제 좀 본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하는데요. 일단은 뭐 고기 퀄리티도 좋지만 이 김치 같은 경우에도 양념이 너무 달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양념들로 좀 상당히 맛있고 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뭐 보쌈이니까 고기를 쌈 싸서 먹어도 좋지만 보쌈 고기 자체를 그냥 새우젓갈에만 좀 찍어서 먹어도 충분히 술안주나 뭐 그냥 먹기에도 맛있는 그런 좀 고기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좀 식당에 가면은 술 여러 번 따르기 귀찮아서 좀 글라스컵에 마시고 있는데요. 좀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술도 좀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.
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각지보쌈 방문해가지고 좀 보쌈 상당히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. 어떻게 먹든 맛있는 그런 보쌈을 먹을 수 있는 곳이란 생각 들었고, 이게 고기가 처음엔 보면 양이 적을 것 같지만 양도 꽤 되는 그런 보쌈집으로 하여튼 두 명이서 소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보쌈집들처럼 뭐 삼겹살 부위나 목살 부위가 아닌 솔직히 한정살 부위로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차별점도 있고, 그냥 고기 잡내도 없고 부드럽고 어떻게 삶았는지 상당히 좀 신기하고 맛있는 그런 좀 보쌈을 맛볼 수 있는 각시보쌈이고요. 또 여기에서 좀 식사를 하고 싶어서 쟁반국수 소짜도 주문하였습니다. 쟁반국수 소짜 거의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쟁반국수에서 이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. 일단은 뭐 양상추들도 위에 있었지만 잘 섞어서 먹어주면 됩니다. 뭐 쟁반국수 거의 뭐 이제 쟁반 막국수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런 음식인데요. 일단은 면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칡냉면이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면발에 좀 쫄깃함이 있는 그런 면발이고요. 일단은 뭐 양념 맛이 그렇게 세지 않고 약간 슴슴하게 참기름 맛이 되게 좀 맛있게 나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쟁반국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확실히 이 면발이 오니까 술이 더좀잘 들어가는 것 같고, 보쌈 먹을 때 이런 좀 냉면 같은 이런 음식도 같이 먹어주면은 좀 궁합이 꽤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쌈집에서 나오는 이런 국수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, 이 각시보쌈에 이 국수류 같은 경우에는 좀 양념 맛이 제 입맛에 맞고 면발도 괜찮아서 좀 맛있게 종종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에서 좀 겨울철에는 굴보쌈을 먹어도 되게 괜찮고요. 하여튼 각시보쌈 간판 자체가 보쌈집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보쌈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괜찮은 곳인 것 같고, 이렇게 뭐 반반보쌈을 먹으면은 뭐좀 배추김치든 이런 양념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 듭니다. 제가 오랜만에 방문한 각시보쌈에서 보쌈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요. 일단은 본점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, 본점을 굳이 가보지 않아도 체인점만 가도 상당히 만족감이 있는 그런 곳이어서 좀 좋아하는 곳이고, 좀 서울에서 보쌈 생각날 때뭐 단상역에 있는 이조보쌈도 있지만, 각시보쌈 또한 빠지지 않는 그런 보쌈 맛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. 하여튼 뭐 양념, 이 김치, 이 양념들도 상당히 괜찮고, 딱히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